언제 입금할 거냐, 3천? 3천이라고요? 2주일 준다. 3천으로 쪽내. 내일 어머니 칠순 잔치에 연아랑 수혜 불러요. 나나 우리 애들 집안 어른들께 인사 못 드렸잖아요. 그럽시다. 내일 할머니 칠순 잔치인 거 알지? 아버지가 초대하셨어. 네, 알았어요, 엄마. 내 잔치에 누굴 불러? 와봐, 설련아. 죽어서도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수혜랑 할머니 칠순 잔치 가는 길. 이따 전화할게요. 할머니 칠순 축하드리고 싶어서 왔어. 여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로회복제, 나의 신경안정제, 나의 종합비타민. 사랑한다. 아버지께 인사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 2주일 준다. 3천으로 쪽내. 선배나 나나 우리 힘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일단 취직부터 하고 지금 붙고 있는 적금 만기 되면 선배가 가난한 집 장남이라서 좋아. 나랑 비슷한 처지의 남자라서 사랑해.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 하는지 아는데. 계세요, 아주머니? 아이, 뭐야. 아, 뭐야. 부동산에 제가 방 내놓을게요. 죄를 짓고 있네요. 이대로 애들 두고는 못 가요. 짐 싸요. 집으로 갑시다. 어떻게 상의도 없이 결정하세요? 그래. 저만 미워하세요. 절대로 싫어요. 2차 심층 면접도 잘해보지 않아? 설현아, 넌 할 수 있어.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아니, 그 아자가 무슨 뜻이냐고요? 아자, 아자, 아자! 네가 왜 또 여기 있어? 엘리베이터, 복도, 지나가다 수도 없이 마주칠 텐데. 집에선 너네 엄마, 회사에선 너랑 부딪히라고? 야, 해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합격했다고요? 넌 얼음을 뚫고 눈 속에 핀 연꽃 서련하니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아버지가 회사 사주셔.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가난한 집 장남이라서 좋다네한테 뭐라고 말해. 가난해서 좋다는데. 사정이 있어서 방을 빨리 빼달라니까. 방 보러 왔어요. 회사 근처에 괜찮은 오피스텔 하나 알아봐줘. 오피스텔이요? 금액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걸로 마음에 드는 걸로 해. 방에 계세요. 윤재 결혼할 여자가 다녀갔어. 네? 아니야. 아니야. 유라 꽃뱀 같아. 그런데 거기서 지낼 순 없을 것 같아. 선배가 누구한테라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될게. 선배,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어쨌든 환영합니다. 개발팀 팀장 하윤입니다.
아이 우리 순둥이 내가 진짜 못 살겠다. 여동생이 만나는 남자를 사장님이 반대해. 여동생은 죽어도 그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고집하고. 신입사원 최강욱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되어버렸어. 고대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름 개선 신제품 자료가 너무 일부분이라서. 잠깐만 보고 제자리에 넣어놔. 어? 맥락만 파악하고 바로 넣어놔야 된다. 제2 화장품 개발실 직원 설연아라고 합니다. 곧 저희 회사에서 출시될 주름 개선 신제품 개발 정보를 보내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